184년 전쟁이 발발하여 삼국지 장권이 각지에 흩어졌다. 주공, 보고드립니다. 주창이 신성을 공격해. 그렇다면 명을 전하라. 바로 신성으로 출병해 삼국지 장권을... 귀큰 놈! 건방진 놈이군. 아무래도... 신성을 함락하고 주창을 쓰러뜨리세요. 장군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를 탭하여 계책을 시전하려면 서둘러 책사의 계책을 시전하여 적군 후열 부대를 섬멸. 황숙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황숙을 따라 공을 세우고 싶습니다. 강적을 두려워할 것 같은 진우 황월령의 신성을 떠들고 주공! 입성하세요! 황월령이 지역을 떠돌고 고급 모집령으로 강력한 최초 모집은 무료이니 매일 방문해주세요. 기관술은 쉽지 않아요. 유황숙께서 중히 여겨주시니 여기를 탭하여 구조 지도로 이동하세요. 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어. 계책 전투의 혼을 통해 추균의 공격을 상승시켜 송견을 쓰러뜨리세요. 막는 황무접을 쓰러뜨리세요. 난 바람을 따라가겠어. 주공, 적장이 스킬을 시전 중이니 서둘러 중단시키세요. 이름을 지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를 탭하여 2배속을 키세요. 강적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성으로 돌아 장비를 합성하면 주장의 속성이 대폭 상승할 수 있어요. 공략을 손에 넣으면 물만 전체 합성을 탭하면 전신 장비를 4개의 장비를 합성하면 주장을 진급할 수 있어요. 주장 진급의 성공에 새로운 스킬이 탭하여 스킬을 해제하세요. 주공! 주장을 주공! 스킬 한실 보좌를 해제하면 전장에서 전투력이 많이 올랐네요. 계속해서 적 보호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모집을 탭하여 마음록을 휘하로 받아들이세요. 내게 지면 늑대의 밥이 될 것이다. 마운록이 진영에 들어왔어요. 마초가 우리 형님이다. 마운록의 속상을 올리세요. 혼란스러운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굿 장각이 삼국지 장관을 가지고 기주로 도망쳤어요. 주공, 빨리 추격해야 해요. 제후들은 반란을 평정하고자 병사들을 모집하고 적군의 상황을 정탐해보세요. 적진 하단에 아무도 없어요. 경기병을 이용하면 적군 후열 주장을 마운록은 경기병 주장이에요. 그녀를 근접전 병종이 없는 이제 경기병의 힘을 느껴보세요. 푸른 세상은 끝났다. 이제 황건이 일어설 것이다.